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하기입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나? 방송하는 하기고요. 자,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었고 사정상 방송을 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채널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일단 트위치를 이번 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혀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를 그냥 틀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일단 렉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단 뭐 렉도 없고 방송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솔직히 그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트위치 같은 경우는 방송 시청자가 유튜브보단 적어. 뭐 0명, 1명.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시작한 지 뭐 트위치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너먼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토너먼트를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은 좀 약간 혹시나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시청자분 포함해서 일단 1등을 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번부터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상품을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셔서 1등을 하시면 제가 택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원래 클랜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혜택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베푸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자, 일단 지금 토너먼트 지키지 못해 미안해 3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분 38초가 남았는데 11분 38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토너먼트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이 3회차예요. 3회차.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래도 많이 된 거 아닌가? 3회차면? 이제 좀 지나면 그래도 한 10회차 뭐 11회차 이렇게 가게 되면 5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요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서 제가 토너먼트를 주최를 해서 좀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는 9월 달부터 매주 일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토너먼트는 9월 달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 토너먼트를 진행할 거니까 모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해서 김기사 컨셉은 김기사고요. 김기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마 제가 운전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운전 방송을 하면서 그 근처 뭐 이렇게 어디를 가던 간에 그 근처에 뭐 맛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동대문에 갔다,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맛집이 있을 거고, 서대문에 갔다 그러면 서대문 맛집이 있을 거고, 또 경기도권에 갔다, 경기도 뭐 소읍 뭐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도 이제 맛집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맛집 투어도 하고 좀 약간 유튜브 영상각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 좀 촬영하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좀 약간 낯설거든요. 이게 야외에서 방송을 하면서 촬영한다는 게 솔직히 많이 낯선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먼트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일단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법 상자도 받았어요. 마법 상자. 마법 상자는 진짜 오직이 안 나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마법 상자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215점, 이게 3300점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네요. 점수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9월 달까지는 그래도 4000 트로피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못 찍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못 찍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뭐 어느 정도 찍을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제 덱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만든 덱인데, 일단 로얄 자이언트가 좀 약간 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건 다크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이게 망치가 돼서 혹시나 뭐 해골 병사들이 막 뛰어와도 두렵지 않고 좀 약간 두 번의 생명력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레벨이 어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그 뭐야 전진하는 게좀 약해. 이게 한번딱 방패가 깨지면서 뛰어가는데 거기서 더 이상 없어. 이게 다 레벨이니까. 솔직히 한만렙 정도 찍으면 좀더 괜찮을 것 같고. 이 얼음 마법사는 솔직히 데미지를 간다는 거보다는 좀 얼려서 좀 약간 이동 이속이나 공속 그런 걸좀 약간 느리게 한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더잘 꺼내야 되는데, 내가 좀 약간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꺼내. 대충 꺼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마법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이 뭐냐 클래시 로얄을 시작하면서 딱두 가지가 제일 좋다 생각했어. 마법사랑 그 다음에 이거 프린스. 프린스 정말 갖고 싶었거든. 그때는 현질을 안 하고 그냥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야, 어쩌다 보니까 이게 8레벨까지 올라게 됐네요. 마법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상, 그리고 공중에 있는 적들을 다 진짜, 와, 진짜 잘만 꺼내서 잘만 쓰면 완전히 최고의 그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거 파이어볼, 솔직히 나는 이거 별로 그냥 쓸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그냥 이거 넣었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거 파이어볼에 이걸 모르겠어. 근데 이거 파이어볼을 빼고 요거를 화살을 넣을까 했는데, 화살 같은 경우는 이게 타워의 데미지를 좀밖에 못 입혀. 뭐 10?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이제 타워가 한 피가 100? 막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이 화살이 있었어. 9레벨이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거를 딱 눌렀거든? 야, 타워 10달러 피. 아, 진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나서 아, 화살을 빼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파이어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전탑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패치돼서 하향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좀 약간 고레벨까지 올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일단 못 올렸고요. 그리고 임페리 드래곤, 요것도 진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최고의 진짜 좋은 것 같아. 꼭 거의 레이저 수준이지 레이저. 얘만 진짜 앞에서 몸빵만 해주고 여기 뒤에서 서포터만 잘해줘도 얘는 진짜 한건한 거야. 솔직히 그냥 얘 혼자 띵 나가면 솔직히 마법사나 요런 걸로 인해서 좀 약간 빨리 뒤질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서포터를 얘가 해주면 좀더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발키리, 지상군에서는 거의 발키리만한 또 이제 그게 없는데, 발키리도 이게 어떻게 보면 7레벨이면 솔직히 낮은 건 아니거든? 근데 거의 보니까 9레벨짜리도 있더라고요. 9레벨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발키리랑 지금 고민되는 게, 이거를 고민했어요. 이거 뭐더라? 어딨지? 요거. 도끼맨. 도끼맨이랑 고민했는데, 솔직히 도끼맨도 좀 좋긴 좋아. 이게 한번 틱 던지면, 도끼를 던지면서 슉 갔다가 슉슉 다시 오잖아. 그럼 두 번의 타격 데미지를 입힌단 말이지. 근데 요게 너무 그 뭐야 이 발킬이 나오는 속도보다 얘가 느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엘릭서 값도 좀 많이 하여튼간 좀 엘릭서 값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이게 고민하다가, 아,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몹들이 많이 몰려오잖아. 그럼 뒤 얘는 발키리는 그냥 몹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여기 중간에 띵 놓으면 어느 정도 휙 해갖고 딱 없앤단 말이지. 근데 쟤를 중간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뒤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고민을 진짜 많이 써. 일단 이렇게 덱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플레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야, 근데 우리 길드원들, 우리 클랜은 한 명 들어왔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팡. 디팡님이랑 지금 1대1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일단 쟤는 법사를 끄는데요. 법사. 아주 법사 좋죠. 아, 이게 렉이 있는데, 살짝. 아오! 아오, 렉이 있는데요. 아오. 자, 일단 프린스 한번 넣어주고요. 자, 법사 한번 위에서 서포터 해주고요. 좀 약간 느렸네요, 치는 게. 자,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죠. 자. 내, 잠깐만, 내 법사 어딨지? 법사 왜 죽은 거야? 법사 왜 죽은 거지? 혹시 아시는 분? 법사 왜 죽은 거야? 나 못 봤어. 왜 죽었지? 법사 왜 죽었지? 자, 일단 레전드 놀려드리고요.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크 프린스도 상당히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진짜. 일단 간보기 상태로 해서 천천히 들어갈게요. 너무 빠르게 들어가봤자 좀 솔직히 그러니까 자이언트는 좀 약간 느리게 꺼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거 이거 레전드 벌써 시간 다 됐네. 아우, 된다. 자, 저건 버리고요. 일단 요거로 가야 되죠. 나 이러다가 이거 깨지겠네, 타워. 삽질했다. 잘해야 될 텐데. 자, 그냥 가야죠. 뭘 꺼내줬는지 일단 가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일단 발키리 앞에 서포터로 가고, 자, 얼음 같이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자, 다크프린스 달려가고요. 자, 자이언트 나가죠. 자, 다크프린스가 어차피 제가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다크프린스가 워낙에 아주 딜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일단 내전터 물려주고요. 짜증나게 하네. 오케이, 나이스, 밀렸어. 밀리오레, 나이스, 밀리오레 전략이 통했습니다. 임페리 드래곤이 그 풍선을 밀어버렸어. 밀었고, 좀 약간, 괜찮아졌어. 자, 일단 요거, 꺼내주고요. 깔끔하게 꺼내주고. 자, 너는 그거를 치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나 이제 또 올지 모를 병력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번 해주고요. 천천히 가야죠. 자, 법사 꺼내주고. 아! 잘못 맞았어. 깨졌다. 야! 이렇게 갔네. 실수했어. 진짜. 실수했어, 실수. 이렇게 되네. 진짜 이거 아쉽게 됐다. 솔직히 진짜 아쉽죠? 아쉬운 것 같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 하기님. 네. 팝을 그냥 타워에 던지셨으면 이겼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 토너먼트를, 제가 카페에다가 좀 홍보를 했어요. 토너먼트 홍보를 했는데 몇 명이나 참여할지,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19명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토너먼트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50명이 풀로 토너먼트가 참여가 되면 다음 지키지 못해 미안해를 100명으로 가고, 100명이 혹시나 풀이 다 차면, 100명 때는 혹시나 그 뭐냐, 한세번 정도, 풀이 차서 대기는 좀 있다 생각하면 1000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가겠습니다. 우리 클랜원들 솔직히 지금 예전에는 클랜원들이 좀 많아갖고 좀 약간 그래도 한 23명 정도 됐는데 솔직히 이게 클랜이라는 게 관리라는 게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 노력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또 입맛이 있잖아. 나랑 실력이 뭐 비슷한 애들이랑 또 해야지 또 실력이 늘고 막 이런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클랜원들이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가입했다 탈퇴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클랜원들이 19명이 됐어요. 19명이 됐는데 좀 많이 가입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차라리 클랜을 그냥 해산하고 차라리 클랜을 갈까? 다른 클랜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있는 클랜을 좀더좀 올려서, 등급, 안 하는 애들 진짜 자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이 빠지면 또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안 하는 애들도 못 자르고 있어. 되게 망설여지는 부분. 자, 만나, 나연. 자, 갑니다. 좋아. 보내던지 말던지 신용하수. 자, 쫙쫙쫙 만나나요. 좋았어. 자, 다크프린스, 그렇게 가나요? 얼려주고, 때려주고, 얼려주고, 한 번에 갔어. 아, 이런 된당. 자, 이럴 때 쓰는 게 요거, 임페르. 자, 임페르 가야죠. 두두두두두, 한 번도 못 쏘겠죠? 그렇죠. 자, 쟤도 아마 옐렉스 쿨일 거야. 지금 낼게 없을 거야. 아, 냈네. 아이, 젠장. 안 했으면 들어갔는데. 자, 일단 쟤는 이제 까리. 까리 하죠. 자, 내전탑. 일단 지금 올리면 안될것 같고. 지금 올려도 됐겠네. 분위기 됐고. 내전탑 올려주고요. 자, 일단 얼음 마법으로 해서. 자, 막아주고요. 살짝. 자, 자이언트 나가고요. 야, 저게 나왔네. 아, 저씨. 아, 임페르 쿨인데. 자, 어차피 뭐 상관은 없는데, 뭐가 나오던. 이게 좀 약간 센것 같아. 자. 삑 났어! 아, 이거 실화야? 삑 났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삑 나지? 야, 진짜 놀랬다, 진짜. 아, 부끄럽네. 아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삑이 어떻게 그렇게 나지? 야. 아, 이거 뚫릴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살살 좀 하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아, 지겠는데? 이번에 좀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막았어. 자, 일단 버텼어. 야, 막았어.
막은 거로 만족해. 어, 막았잖아. 어, 막았으면 된 거야. 안 그래? 아. 아, 막았으니까 시원하네. 느낌이 좋아. 자, 시원했어. 아, 한 판 이겨야 되는데, 이거 참 힘들어졌는데. 자,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어, 바로 시작되네. 자, 갑니다. 김천재? 어우, 천재야, 저 사람이. 어, 얼마나 천재인지 볼까요? 자, 봅시다. 얼마나 천재인지 봅시다. 자, 갑니다. 뜨뜨뜨뜨. 자, 다크풍에서 가고요. 자, 이거 타워 부시겠네요. 쟤는 천, 저 사람은 천재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천재 아니네. 어. 하는 거 보니까 천재 아닌 것 같아. 어, 아, 진짜. 어, 난 천재인 줄 알았네,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오케이. 천재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재 아니네. 울지마 울지마 아이 울지마 아이 울고 난리야. 베이비 드래곤 내네. 베이비 아우 귀여워 귀여워. 자, 일단 나는 여기 임페르 드래곤 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발키리 뒤에다 놓고 자 좀 슥슥 가야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날아갔네. 아 이게 다 날아가네요. 아, 일단 얼음 마법 뒤에다가 빼놓고 타워를 올려주고요. 자, 한 대는 때리겠네요. 분위기상 한 대 때리고요. 파볼 한번 날려주고요. 이게 딜레이가 있나? 어, 파볼 한번 날려줬으니까 뒤지겠죠. 뒤질랜드 뒤져라. 아, 안 뒤졌네. 어, 뒤질랜드였는데. 야. 자, 법사 꺼내주고요. 자, 법사로 마무리 가야죠, 이제 슬슬. 어, 자, 어, 법사 잘라주고요. 아우, 잘했는데요. 어, 잘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 안 치고 왜 글로 가, 얘는. 아, 진짜. 아, 이거 부셔지겠는데? 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버리기. 자, 나도 좀 부셔야지, 일단. 일단 푸시고요. 아, 이거 이게 핸드폰으로 할 때랑 이거 할 때랑 너무 차이가 나네. 어, 심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 법사 역시 피가 남았네요. 오케이, 나 있다. 자, 자이언트 가죠. 자이언트 가고요. 여기서 임페르 올라가죠. 임페르가 올라가서 뒤져주고요. 자, 법사 뒤에서 서포트 열심히 하고 있겠죠? 자, 법사 옆에서 서포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내전탑 올려주고요. 깔끔하게 내전탑 올리고. 아이고, 잘못 냈어. 아, 왜 졸로 갔어, 쟤. 어, 아, 나이. 김없니. 자, 일단 요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요걸 여기다 놓고요. 아, 다크 프린스, 아, 다크하게 뒤졌네. 어, 아, 다크 프린스가 너무 다크하게 뒤졌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다크 프린스가 다크하게 뒤졌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일단 법사 꺼내주고요. 자, 임페를 꺼내주고요. 일단 가는 것만 막으면 돼. 어. 자, 가는 거 맞고요. 여기 가야죠. 아! 아, 이게 또 부셔졌어. 아, 또 졌어. 아, 씨. 아. 아, 이게 질 수도 있는 거야. 게임은 원래 배워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 배워가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 야, 넌 맨날 지면서 어떻게 그 클래시 로얄을 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게임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니네님이 1등하고 있는데 60. 야, 거의 고만고만하네. 잠깐만, 나몇 등이지? 일단 계속 해볼게요. 좀 약간 이게 내가 덱을 구성을 잘한 거거든? 덱을 잘 구성했는데 좀 약간 모지른 것 같아, 뭔가. 시작합니다. 자, 일단 내전탑 늦게 깔게요. 자, 내전탑 늦게 깔고요. 자, 일단 요거를 낼까요? 자, 같이 갑니다. 발키리 일단 위에 올려주고요. 얼음 마법사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자, 녹여주고요. 쓱쓱 녹여주고요. 아, 저기 폭까지 생겼네. 아, 이거 상당히 아팠는데. 열. 자, 요것도 날라가겠죠. 오, 아파. 공격을 안 하네. 오케이, 나이다. 자, 자이언트가 가죠. 법사가 쿨이, 아, 느린데, 이거 상당히. 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자, 딱 떨어졌죠? 오예, 오야스. 자, 나이다. 몇대 때릴까요? 한 대, 두 대. 2006점. 잘했다고? 알았어, 잘했어요. 어디서 감히 잘했다고 그러고 있어. 내가 이길 거야.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요. 저는 왼쪽으로 나가겠어요. 왼쪽으로 해서 빠르게 준비해서 달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기다 설치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쪽으로 달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 마이 갓. 자, 오 마이 갓이었는데요. 아, 이거 타워 일단 세워서 버텼는데 1270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임페르로 해서 서포터 나가고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법사 뒤에서 서포터 합니다. 법사가 뒤에서 서포터 가죠. 자, 얄짤없죠. 자, 다크프린스 앞에서 달려서, 자, 뭔가 이제 보여주겠죠. 다크프린스만의 그런 맛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 같이 갑니다. 자, 달려가는데요. 자, 아무것도 못하죠. 자, 오케이. 자, 조금 약간 내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죠. 자, 법사 바로 꺼내서. 자, 여기서 다크프린스. 여기서 빠르게 판단해서 바로바로 내면 내가 봤을 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삥났어. 아, 77님 어서 오세요. 하이, 할로우 모바일. 재미없네. 죄송합니다. 아, 좀 아쉽게 됐네. 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네님이 1등하고 있네요. 난몇 등이야, 근데? 나는 저 12등이에요, 그래도. 덱을 좀 바꿔야 되겠어. 이 덱이 좀안 먹히는 것 같아, 좀 느낌이. 자, 좀 덱을 좀 바꿔서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을. 야! 왜나 이걸로 했지? 토너먼트 해야 되는데? 아, 토너먼트 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죠? 난감해졌어. 토너먼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토너먼트 주최해갖고 내가 토너먼트를 안 하고 있네.
자, 뭔가 오디오, 자, 여기서 준비를 해주고요. 깔끔하게 레전타. 자, 깔끔하죠? 자, 깔끔하게 아웃. 자, 좋고요. 분위기 탔고요. 자, 뭐 저기 뭐 법사가 내려오긴 하는데 법사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날파리 하나 올려주고요. 법사 뭐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뒤질 거예요. 뒤질 랜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저런 거를 너무 과하게 신경 쓰다 보면 템포를 잠깐만 이거 잘못 간대. 아 이게 타이밍이 잘못 가게 됐는데 아 이게 아닌데요. 아 이게 좀 아쉽게 됐는데요. 그래도 가야죠. 빨리 푸시기 자 갑니다. 푸시던지 말던지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를 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를 또 망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좀 약간 포기하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전탑 올려주고요. 자 깔끔하죠. 자 내전탑 올려주고 자 다음을 준비하죠. 자 일단 프린스로 해서 타이밍 봐야죠. 타이밍 보고 쓱 던져주고 툭툭툭 건져줘야죠. 그럼 법사가 이쪽을 돌아보죠. 아이고 돌아보고 나서 뒤졌네요. 디질랜드 오케이 굿. 자 라바 올려주고요. 자 여기서 라바가 오지 못하게 일단 내전탑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거 부셔 줄 것 같아요. 제거 부셔 진다는 가정하에 난 저걸 부시겠다. 자 가야죠. 자 일단 가는 도중에 빠보를 한번 날려주고요. 일단 타이밍이 될 것 같으면 요거를 올려줘야죠. 바로 자 그리고 프린스를 올려서 두두두두두 안돼 안돼 제발 들어가줘 들어가줘. 자 들어가주면 내전탑을 올려주고요. 오 저기 너무 많은데 근데 몹이? 아씨 뭐야 이거. 자 일단 몹이 너무 많은데요. 아 된다. 자 일단 날려버렸고요. 자 프린스로 해서 옆에서 서포터 거의 다 부셨기 때문에 뭐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내전탑 올려주고요. 일단 법사를 저쪽에다 뺐다는 자체가 난 솔직히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자 일단 라바 보내주고요. 바로 저는 풍선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전술이죠. 전술. 자 전술인데 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게임 포기했나? 이런 생각 들죠. 자 끝났죠. 나이스. 아 너무 거의 완벽한 승리였네요. 자 완벽했어. 거의 퍼펙트 하지 않았어요? 퍼펙트? 느낌이 퍼펙트한 느낌이 들었어. 자 다시 저는 토너먼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아 이 토너먼트 가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 자 토너먼트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1승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아 너무 아까 전에 그냥 몸 풀었고요. 지금은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술적인 변화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지 오케이 나이다. 그런거 형은 신경 안써. 자 디질랜드. 자 너는 그걸 내놔. 나는 이 날파리로 해서 조물조물 해줄게. 자 날파리. 아 그건가요? 아 깜짝 놀랐네. 자 깜짝 놀랐어. 자 점수대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자 파볼로 일단 막았는데 쟤는 계속 고블린 통을 날릴 것 같은 분위기가 드네요. 그러면 나는 대차게 가야 돼. 일단 페이크를 가야 돼. 페이크. 일단 상황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로켓 좋았어요. 자 들였고요. 잘했고요. 자,
자, 저쪽에 냈네요. 깔끔하죠. 자. 참 사람 단순해 사람들은. 자, 원, 투, 쓰리, 오케이, 나이타. 잘 꺼냈는데요. 아, 168 데미지 지렸죠. 자, 원,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나이타, 나이타, 나이타. 자, 원, 나이타, 나이타, 나이타. 자, 일단 나도 때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맞춰주면, 아, 삑났어. 아, 이게 젠장. 아,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삑이 나지? 아, 지린다, 지렸다. 자, 풀이 있겠죠? 당연히 풀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나는 준비를 일단 예. 자, 가야죠. 지금 한 대만 가서 때려줘. 아. 아, 졌어, 또! 아! 야, 이걸 지네. 야, 말도 안 돼. 야. 자, 일단 26명. 와, 진짜. 지금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지 못해 미안해. 오늘 토너먼트에 모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27명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와, 오늘 50명 달성할까요? 솔직히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혹시 몰라서 그냥 카페에다 한번 올려봤는데 그래도 호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좀 더 재미나게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잠깐만, 이번 주 일요일? 하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 너무 좋다. 자, 지키지 못해 미안해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토너먼트, 바볼, 아잉, 바볼, 아잉. 자, 가야죠, 가야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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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삼총사가 나왔네요. 삼총사 내기도 그렇게, 편상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삼총사를 내네. 자, 여기서 준비를 해야죠. 삼총사를 준비를 해야죠. 두두두두. 아, 젠장. 저게 나왔네. 빵. 자, 잘했는데요. 아우,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 MR. 자, 저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바하운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포트로 메가 미니언 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쿨이 들어오면 풍선이 가겠죠. 자, 저쪽으로 나갔네요. 저 바보. 자, 여기까지 가죠. 일단 뭐 하나 뿌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야, 지렸는데. 야, 나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면요. 두두두두두. 뿌시던지 말던지 저는 원래 신경 잘 안 써요, 그런 거. 뿌시던지 말던지,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니 알아서 하세요. 원래 나는 되게 쿨해. 사람이 원래 쿨해야 돼. 여기다 놓고. 렉이 있는데 살짝. 가는데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들, 그러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아저씨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마. 야, 이거 이기지 못하는데? 야.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키지 못해 미안해 3를 개최자인데 어떻게 저는 왜한 판도 못 이기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자, 지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못 이기는 걸까요? 자,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명탐정 코난님 하는 거 볼까, 그래서? 우리 클랜의 우리 비, 자, 명탐정 코난. 자,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저 대포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이거 대포를, 저게 좋나? 근데 데미지가 보니까 한300 정도 다른 것 같아요. 타워나 뭐 이런데, 300 정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저게 그렇게 좋은 거는 못 느꼈는데, 저거를 많이 쓰시네, 생각보다. 자, 일단, 호그 뛰어가는데, 호그가 뛰어가는데요. 자, 1300, 1491. 자, 지렸다. 회오리 지렸고요. 근데 데미지는 별로 못 입었네요. 근데 회오리가, 이게 데미지가 좀 이게 하향됐나? 이게 데미, 원래는 회오리 딱 쓰면 거의 피가 반피 정도 남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요즘에는 회오리 쓰면 데미지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생각보다. 1100.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막았네요. 자, 나이다. 와, 이거 봐봐. 데미지가 되게 세다니까, 생각보다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확실히 센것 같아요, 데미지가. 호그라이더 나왔는데요. 뭐, 낼거 있나요? 낼게 없어요. 역시, 역시. 그 다음에, 그냥 가는데요. 자, 대포 나왔어요, 대포. 야, 대포 데미지 엄청 센데. 자, 한번더 때릴 것 같은데, 807에서. 이야, 807에서 거의 뭐, 한300 정도 데미지를 내는 것 같아. 야, 저거 지금. 거의 뭐 얼마, 대포 또 나왔어요. 대포 이거 큰일 났는데. 대포, 호그라이더 한대 때렸어. 200 끝났네요. 내가 봤을 때 대포가 한대 때리면 끝나는데. 야, 저쪽으로 때렸네. 야, 다행이다.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게임 몰라. 재밌는데. 야, 재밌어, 재밌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가는데요, 가는데요. 이거 호그라이더가, 대포를 치고 있네요. 아, 이거 아쉽게 됐어. 야, 대포 안 치고 그거 쳤으면. 야, 이거 점수가 간다, 간다인데, 이거 뭔가 나오나요? 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막아야 되는데요. 아, 끝났네요. 야, 우리 명탐정 코난이 좀 아쉽게 됐네요. 자, 플레이어 27명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좀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좀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지키지 못해 미안해. 클릭 좀 하셔서 좀 약간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이 있잖아, 항상.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내일 모레도 있고, 그리고 그 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도 있고, 계속 항상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저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 제가 토너먼트 여는 입장에서도 좀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1등이 지금 여기 1번호 쓰시는 분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한문이신데 아니네, 륜묘네. 한문이지 않았는데 륜묘. 자, 일단 2번 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륜묘. 자, 나 이거 통나무통 되게 개부러운 것 같아, 진짜. 나는 왜 통나무통이 안 나오지? 다른 사람들 통나무통 오지게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안 나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자, 호그라이더 날라오는데 방어를 일단 했고요. 자, 대포가 설치가 됐는데 호그라이더가 가다가 멈추고, 자, 호그라이더 한 대는 못 때렸네. 자, 회오리를 써서 일단 막았는데 이 다음이 있으려나. 자, 빵빠레 한번 눌러줬죠, 센스. 자, 하트뿅까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뭐야 이게 잭, 아 작, 작 잭코 디, 아 모르, 아, 아 진짜 잡령어, 잡령어님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네요. 아니네, 그죠? 잡령어 분이 좀 약간 300 정도 앞서고 있는데, 야, 이 대포가 나는 상당한 것 같아. 이거 좀 잘못 쌌네. 이분도 컴퓨터를 하시나, 눈면님도? 포를 잘못 쐈어. 야, 999. 자, 호그라이더가 때리면, 야, 이거 말이 틀려지는데 한 대 더 때릴 것 같은데. 야, 400. 야, 거의 한 뭐 3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야, 1등이 바뀌겠는데, 위치가. 순위가 바뀌네. 야, 저 대포 세네. 나도 대포를 넣을까? 대포가 상당히 좋네, 이게, 포가. 난 이거 대포 진짜 별로인 것 같았는데, 야, 상당한데? 자, 야, 경기 끝났는데요, 이제. 경기 끝날 때가 됐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400 남았는데, 호그라이더 가는데요, 이거. 자, 500, 400, 42! 야! 야, 야! 야, 신의 한 수다. 야, 저걸 이기네. 야, 진짜 대단한데. 야, 야, 눈묘. 야, 잘하시는데, 이분? 상당했어. 솔직히 그거, 그 상황에서 솔직히 난 저분이 이길 줄 알았거든, 영어, 잡영어가. 근데 이분이 이기니까 좀 약간 의아하네. 야. 이게 뭐야, 암순이? 암순이들, 디야. 얌순이들, 디야. 야, 얌순이님 한번 응원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게임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것도 솔직히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하는 것도 보면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나중 되면 진짜 토너먼트가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오게 되면, 한번 진짜 대회도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회 뭐 개최할 때는 뭐 개인적인 사비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저분들이 많이 즐겨 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얌순이가 졌네요. 개념 챙겨 3, 동물 여자, 동물 농장, 무달. 수달도 아닌 무달이네. 무달을, 무달이란 동물이 있어? 자, 어디 봅시다. 141점에서, 이분은 안 찾고 있는데, 140. 리그 2, 4,402점인데, 이분은 4,039. 야, 4,039. 4,520 군데 콜이야? 야, 이분 높은데, 점수. 니네님은 4,932인데, 4,932인데, 이렇게 못 올라가나요? 야, 4,411. 요런 분들 되게 많네. 지존 전략가. 4,322. 생각보다 높으신 분들도 많네. 형이야, 4,900. 요, 4,943인데, 이분 한번 볼까? 형이야.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트로피가 높다고 해서 그분이 되게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다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이거 코리아 님도 점수가 되게 높거든요, 내가 아까 봤을 때. 4,000, 거의 500점 이상이었는데, 뭐 이분이랑 뭐 하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잖아, 솔직히. 도찐 개찐이야, 솔직히. 진짜 이분은 그래도 오래 됐으니까 4,900점이라는 점수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바웃으로 가야 돼, 어바웃. 오늘 컨디션.
오늘 했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컨디션을 봤을 때 한번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야, 형이야님이 좀 약간 밀리고 있네. 1253. 이거 대포 종류를 사람들이 은근 많이 쓰는데 내전탑은 이제 안 쓰네. 내전탑 미분은 쓰고 있네. 내전탑 쓰시는 분들이 은근 없어진 것 같아. 나만 쓰는 것 같아, 내전탑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전탑이 이제 함으로 간 것 같아. 나 업그레이드 오지겠는데. 아 진짜 사람들이 말이야 업그레이드 하니까 또 바꾸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해골이 나왔고요. 1186. 자, 야, 이거 가면까지 넣었는데요. 800, 600, 한 700까지 800까지. 거의 뭐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야, 우리 코리아 이것도 아까처럼 솔직히 이게 형이야 님이 살짝 밀리곤 있는데 역전할 수 있는 거도 있잖아요. 아까도 역전해서 이겼잖아. 내가 봤을 때 또 역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의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요. 와, 지금 700, 600, 500. 야, 400까지 떨어졌네요. 400. 야,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야, 여긴 뭐 대포밭이야? 대포가 3개가 있네. 자, 600. 야, 이거 몰라. 자, 오버타임인데 여기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300, 200. 야, 야, 그건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었던 우리 형이야님이 이기는 그림은 없었네요. 야, 꼬리야, 아우 꼬리야, 꼬리야. 자, MR님이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네요. 1등. 자, 와, MR님이 151로 1등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137, 류묘 141, 그리고 잠영어 98, 리네 84. 리네님 한번 경기 한번 볼까요? 리네님하고 수달님하고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거의 뭐 비등비등 하네요. 400, 400. 자, 200, 400. 자, 독이랑 해골이랑 같이 썼네. 야, 깨지겠는데요? 깨지겠는데요? 10 남았어. 야, 10 남았어. 이거 통나무 굴러가면 끝나는데요? 야, 나이타, 야. 야. 야, 니네님이 한수 위네요. 우리 동물농장보다는. 야, 멋져, 멋져. 자, 우리 MR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등, MR. 자, M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얌순이들, 내가 봤을 때 MR님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편파방송이 아니라,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이분이 좀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삼총사를 꺼내는데요. 야, 제가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삼총사 덱을 한번 썼었어, 최근에. 근데 삼총사 처음에는 진짜 잘 됐어. 솔직히 이 삼총사 덱을 거의 한 6,000전 때, 6,000 트로피 정도에 계신 분이 이걸 쓰시는 걸 보고, 내가 그 덱을 그대로 복사해서 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 나한테는 진짜 안 맞아, 삼총사 덱이. 이게 뭐 진짜 뭐 그랬잖아. 그거를 방어 겁나 잘 하시는 분도 은근 많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삼총사라는 게 이게 세 명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나와서 이렇게 총질하잖아. 통 뽕뽕 이제 박격포를 쏘는데 그런 느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 아니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 지금 저기 엘릭서 그 정제소를 세워서 저기 엘릭서를 채웠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솔직히 진짜 너무 오래 걸려, 딜레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저거 지금 저기 7번 7 써갖고 지금 막 달려가는 거 있잖아. 저거 저기
저기다가 타워에다 박으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저런 것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저기 들어오면 솔직히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저기 또 빠르게 돌파하잖아. 프린스처럼 빠르게 돌파하는데 저거를 막을 게 없을 때가 정말 많아. 그러면 한번 띵 박으면 한 300 정도의 타워의 데미지를, 아, 300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데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입힐 때가 많아. 그럼 솔직히 내가 당황스러워. 야, 씨, 또 졌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 아, 저거 상당히 위력적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날파리를 꺼냈는데요. 날파리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야, 근데 어떻게 얌순이 디아님이 거의 이길 것 같은데요. 분위기 보니까. 야, 동마법도 상당히 잘 쓰는데. 야, 야, 이 관리를 생각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 야, 내가 봤을 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지금 몰라. 분위기 보니까 얌순이 디아님 아까 전에는 솔직히 별로, 아, 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보다는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시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이 사람과 싸울 때는 이 사람 덱이 틀리잖아. 저 사람 덱과 이 덱이 좀 약간 어울림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 그 포인트를 찾아서 이 덱에서 딱 연출하는 것 같아. 야, 얌순이들 디아님이 이겼네요. 야, 야, 멋지다, 멋져. 얌순이 디아님이, 시즌 최고가 4316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분이, MR님인데, 잠깐만, 왜 뒤로 갔어? MR님인데, MR님은, 아, 4039구나. 아까 MR님이 1등이었거든. 야, 얌순이 대표님이, 상당하네. 얌순이들 디아. 리네님이 1등으로 올라갔네요. 리네님 한번 볼까요? 야, 리네님이 1등이 올라갔는데, 자, 일단 리네님이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요. 제 응원 한번 해줘야죠. 자, 지금 타워 1780대 2333,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일단 거의 뭐 3분의 1이 까던 상태인데, 이게 좀 관리만, 호그라이더 뛰는데, 이거, 말이 뛰고 있는데, 야, 자, 회오리로 해서 딱 했는데, 야, 킹타워로 공격하네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었어요. 자, 지금 분위기 현재 니네님 쪽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분위기는. 니네님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루달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다리면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내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솔직히 나는 그래. 이 덱을 이제 덱을 세팅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대전을 할 때 이게 엘릭서가 프레엘릭서까지 찾는데도 안 끄는 사람, 안 끄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 그거 왜 기다리는 거야, 솔직히. 저 사람이 끄내고 나서 내가 끄내면 솔직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지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그냥 무조건 그냥 끄냈으면 좋겠어. 그냥 네가, 너 내지 마. 그냥 내가 낼게. 그냥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버텨. 내가 저번에 게임하는데, 내가 방송하면서 게임하는데, 저분이 낼 때까지 내가 기다려봤어. 근데 그분도 끝까지 안 내. 나는 항상 먼저 내거든요. 엘릭서, 풀 엘릭서 되기 전에 항상 먼저 딱 시작을 했는데, 근데도 져. 그럼 어쩔 거야, 진짜. 솔직히 그 사람이 뭔가를 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이게 내는 게 또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아. 이게 덱을 그냥 이렇게 휙 던졌어. 회오리를 던졌어. 그리고 나서 낼 수 있는 그 다음 덱을, 이거 방어를 해야 되냐. 그럼 내야 될 부분을 좀 놓칠 때가 많아,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있잖아. 첫 번째는 그냥 한번 던져주는 식으로 덱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덱을 놓으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뒤에 처지지 말고. 자, 무덤이 올라왔는데요. 무덤이 올라왔는데요. 야, 밀대를 그냥 한 번에 휙 밀어주네요. 400점까지 떨어집니다. 자, 호구라이더 드디어 뜹니다. 또. 자, 회오리 마법 쓰겠죠? 회오리 마법 쓰겠죠? 역시 썼어요. 자, 나이다. 자, 와. 밀대까지 한번 밀었어. 야. 자, 밀대로 반죽을 하니까 그냥 쓸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현재 오버타임 경기 중인데, 여기서 덱을 한번 잘못 내면, 여기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내야 되겠죠.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잠깐만. 전화가 왔어. 잠깐만. 여기야? 엄마가 또.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 이겼지? 아, 누달님이 이겼어? 아, 리네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클래식 로얄을 선택한 거예요, 게임을. 솔직히 다른 모바일도 진짜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요런 게, 요런 부분들이 정말 누가 이길지 몰라. 거의 내가 다 승리를 갖고 왔는데도 타워가 피가 10밖에 안 남았어, 10. 딱 신 남았는데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역전패. 거의 뭐 이 게임 안에 뭔가 그 있잖아, 스토리가 다 있어. 진짜 재미난 스토리가. 그래서 내가 클래식 로얄을 진짜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 그리고 더 크게 나간 PC 모바일을 합쳐 놨을 때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 로얄이라는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분 볼까요? 우리 코리아님이 163점으로 1등 올라갔고요. 자, 우리 루달님, 루달님, MR님, 우리 명탐도 코난은 안 하나? 아, 여기 있네. 우리 명탐도 코난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클랜. 저희 클랜 분인데, 자, 한번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타워가 500. 자,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야, 풍선 갑니다, 풍선. 여기에 그, 있잖아, 분노가 있으면 좀 더 이게 수월하게 휙 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솔직히 분노라는 마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분노라는 마법도 한번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분노 괜찮거든, 생각보다. 나는 솔직히 분노를 좀 약간 예전에 처음 이거 그 뭐냐, 3000전 때 밑에 있을 때는 거의 분노만 썼어, 분노. 분노랑 복제. 분노랑 복제를 썼는데, 거의 뭐 이게 진짜 단시간 만에 끝날 때는, 거의 뭐 한번 그냥 한번 띡 끝내면, 저기 그 킹타워까지 그냥 한 번에 싹 밀고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오리 마법 있잖아, 회오리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나는 그게 솔직히 지금 마음에 솔직히 조금 안 들어. 왜냐하면 이게 거리는 딱 맞았거든. 이 회오리 부분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분명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는데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나 그러면 솔직히 진짜 당황스럽거든. 아, 이 게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럴 땐 좀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혹시나 버그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버그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해 진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 유저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볼 거 아니야, 이런 게임. 그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글쓰기 귀찮아서 얘기 안할 거야. 그러면, 절대,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 이렇게 계단을 밟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쑥쑥쑥 점차, 하향될 수밖에 없어. 계속 좋아하면 계속 항상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줘야 돼. 유지. 유지하다가 가끔 이제 상승 궤도로 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버팀목을 같이 지탱해 주냐에 따라서 이 게임 자체가 이렇게 상향선을 탈 수 있고 하향선을 탈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8분 남았는데요. 순위를 보니까 우리 코리아님이 163, 그리고 룸묘님이 141, 니네님이 97, 자 우리 영어님이 82, 얌순이들 기아님이 81, 루달님이 73, 김천재님이 70, 매미 번데기님이 69, 그리고 영어님이 64, 바로 살로나 62점, 62, 그리고 더 플래시님이 61, 그리고 영어님이 57, 양아킬러님이 54. 야,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리아님은 솔직히 지금 이 상태 163점에서 내가 봤을 때 그냥 경기 안 뛰어도 1등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코리아님이 경기를 안 뛴다.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안 뛴다에다 한 표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안 뛰어도 내가 봤을 때 저 163을 뛰어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지금 뭐 룸묘님이나 니네, 룸묘님이 제일 유력한데 룸묘님이 계속 연승을 하신다면 163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룸묘님이 계속 패도하고 그런다면 솔직히 저거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룸묘님이 1등을 해야 돼. 그 계속 승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승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따라잡히면 코리아님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좀 더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1등을 하니까 솔직히 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여기서 해갖고 또 지면 다음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경기 누르진 않았네요. 플레이를 하고 있진 않고요. 자, 우리 코리아님이 참 어떻게 보면 얌순이들 디아라는 분 닉네임을 이 코리아님한테 좀 달아주고 싶어. 얌순이 코리아. 얌순이 코리아 괜찮지 않아요? 얌순이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발 우리 룸묘님이 좀 더 5분 안에 내가 봤을 때 한 경기만 이겨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 같으니까 제발 조금 노력을 하셔서 제발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 우리 코리아를 이겼으면 좋겠어. 솔직히 코리아라는 자체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당연히 다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다 한국 사람 같아. 들어오신 분은 카페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룸묘님이 좀 역전해 줬으면 좋겠어. 역전하면 내가 봤을 때 코리아는 분명히 한 게임만 더 할 거야. 한번 봅시다. 룸묘님이 제발 이기길 기원하면서 한번 응원합시다. 자, 우리 룸묘님 이겨라. 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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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묘. 자, 현재 지금 현재 룸묘님이 좀 약 우세하게 좀 가고 있네요. 1490서. 자, 여기서 그냥 그냥 로고 부셔지겠는데 그 분위기. 야, 54 한 대 더. 아, 딸피. 야, 이겼다. 우리 MR님이 그냥 젖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지금 1등이 아예 안 해. 플레이를 안 하고 있어. 그냥 솔직히 MR님이 그냥 젖어갖고 1등이 플레이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1등 코리아 그분은 한 번 더 플레이하면 점수 3등으로 떨어진다. 2등 밑으로 떨어질까 확실히. 여기서 빨리 경기를 끝내줘야지 코리아가 움직일 거야. 코리아가. 혹시 모르지. 지금 룸묘님이 이기고 나서 이 점수가 164점.
아까 164점이었지. 그거를 뛰어넘으면 논면님은 플레이 안 해도 돼. 내가 봤을 때. 그 코리아님이 뛰어넘을 때까지 대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거의 이겼는데 완전. 자, 어우, 죽여 죽여. 좀 아, 어우, 나 솔직히 이 두더지 같은 거 있잖아, 광부. 이 두더지 광부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이게 데미지가 솔직히 타워에 입히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 근데 저거를 근데 신경을 안 쓰려고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근데 저거를 쓰시는 분 보면 가끔 느끼는 건데 왜 저거를 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저게 좋긴 좋은가? 그냥 그 있잖아, 노구호그라 그래야 되나? 그 돼지 있잖아, 돼지 4형제.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 저 레벨 때.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좀 더 유리한 고지. 어우, 잠깐만, 이겼는데? 야, 룸미님 이겼는데 점수 어떻게 될까요? 자, 궁금한데요, 볼까요? 자, 룸미님이 1등 올라가고 코리아님 드디어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코리아 분명히 진다. 자, 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코리아 지겠죠? 자, 자, 우리 코리아님 어떻게 될까요? 자, 코리아. 자, 루달님이 역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달, 동물농장님이 꼭 이기셔서, 뭔가 한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삑사리가 났는데? 저걸 왜 저기다 썼지? 야, 가는데요. 자, 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때리라. 965, 8, 764. 자, 이거 분위기 모릅니다. 자,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자, 굴러가고요. 자, 68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누달님이 이기면 3등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야, 자, 이거 가나요? 간대! 한 대 때렸어요. 자, 자, 서든데이. 자, 여기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코리아님이 또 역전할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삑사리가 나는데 왜 이쪽에다 쏘지? 정확히 안 뜨고. 왜 앞에다 쏘는 거야? 아, 앞에 혹시나 뭔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쏘는 건가?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저기다 왜 쏘지? 자, 일단 130일 남았는데요.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 그걸 못 때리나요? 자, 뭐 낼 거 없나요? 자, 포로 한번 뽕! 이야, 자, 루달님이 이겼네요. 야, 루달님이 이겼어요. 야, 지렸어, 지렸어. 자, 현재 이제 경기 시간이 1분 7초 남았습니다. 1분 5초, 4초 남았는데요. 일단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룸면님이 이기게 되면 코리아님이 1등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플레이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리아님이 플레이를 재개하고 나서 2등 밑으로, 순위권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4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전처 아니라서 소리를 못 들어옵니다. 아, 명탐정 코나님. 내가 채팅을 써줘야지. 자, 너무 이제 24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24초. 자, 24초 남았는데, 솔직히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키지 못해 미안해 3. 자, 자, 빵초. 자, 일단 경기는 종료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일단 참가 인원 27명에 자, 1시간 플레이, 자, 되었구요. 자, 일단 인원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롬면님이 166점으로 1등 하셨구요.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은, 명탐정 코다님이 5등 순위권 안에 들어왔네요. 와, 지렸어. 자, 루다님, 코리아님. 그리고 명탐정 코나님, 자, 그리고 김태은님, 그리고 FC 바로 살로나님, 진천재님, 더 플래시, 그리고 영어 읽기 귀찮으면 엠파이어, 그리고 리네,
그리고 매미 번데기, 기존 전략가, MR, 양악 킬러, 오징어, 그리고 윈터, 그리고 미킨? 마이킨? 미킨? 아, 몰라. 천명호, 그리고 하키, 그리고 레노, 훈련 캠프, 정권 종결자, 62XQIME, 자. 핸드 코리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형이야, 님까지 총 27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키지 못해 미안해. 모두 참가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 토너먼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너먼트를 참여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 일단 고민을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도 토너먼트가 아마 열릴 거예요. 토너먼트 지키지 못해 미안해. 현재 50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명 광으로 만들고 다음에 50명을 달성하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100명인 방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세 번 정도 풀로 인원이 차면 1000명 방으로 해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지키지 못해 미안해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방송국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상품을 원래 클랜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거 빨리 주고 끝내려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택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면 제 방송국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채널이나 아니면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하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회 되시면 유튜브,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질찻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이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키지 못해 미안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